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과생인데 이렇게 마르타박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먹어보는 거 처음이라서 좀 설레요.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재밌었고 줄 서가지고 퀴즈 맞추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쌀국수를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원래 좀잘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잘 그걸 안 먹었는데 이번에는 뭐 기존에 먹던 한국 음식이랑 좀 별반 차이가 없는 맛? 좀 친근한 맛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세안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문화권인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류도 특히 해외 뭐 남미나 북미 쪽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안에 내용물도 옥수수랑 땅콩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담백한 맛도 더 나왔고 팬케이크 자체 반죽에 설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음료랑 먹기에도 편하고 커피랑 먹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달지 않고 안에 뭐 옥수수랑 땅콩도 들어가고 해서 조금 덜 단데 저는 진짜 좋았었고 밀크티도 약간 시중에서 파는 거랑 맛이 진짜 비슷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들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무슨 나라든지 잘 아는데 아세안 국가라고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행사에도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평소에 요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만들수록 이쁘게 나와서 굉장히 뿌듯했고 사람들도 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람들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저에게 더 물어봐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재밌었고 또 사람들이 아세안 문화에 대해서 많이 또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모두 너무 고생해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뭐 협동하면서 이런 좀 좋은 기회 이벤트를 진행을 할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참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판넬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세안 문화원 구독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준비했던 그 아세안 그 스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준비했었거든요. 포장한 것도 드리고 그리고 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찾아오시는 시민분들과 더 적극적인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푸드트럭을 진행을 하면서 포토존이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같은 거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많은 시민들분께서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활동을 통해서 아세안을 놀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아세안을 시민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포토존도 직접 하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면서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요. 일단 이번 계기로 아세안의 문화를 더욱더 알리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이제 같이 지금까지 진행해준 팀원들도 모두 모두 고맙고 아세안 문화원 사랑합니다. 화이팅! 제가 되게 힘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대 너무 많이 했는데 늑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너무 친절하고 착해서 제가 재미있었습니다. 과가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으로 아세안에 대해서 배우는 전공인데 이렇게 아세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벤트로 뽑기를 했는데 어릴 때다 해본 거라서 어른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뜻깊었습니다. 저는 수학생인데 이 AKF 참석해서 재미있는 경험은 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세안 문화원의 시민분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 이번 행사 통해서 저희 팀원분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차, 영차, 우리는 한 배를 천사히. 감사합니다.